recommend to our guests on the open decks to cover your ears. Wow. 어, 깜짝이야. 어우, 귀엽고. 오랜만에 이렇게 생얼로다가 여러분한테 회사원 H널 에서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이곳에서의 휴가를 만끽하기 위해서 화장을 할 시간도 별로 없단 말이야. 나는 지금 놀기에도 바쁘단 말이야. 지난번 영상이 디즈니 크루즈의 맛보기 영상 오버뷰 영상이었다면 오늘 영상은 세부적으로다가 이 디즈니 크루즈를 여러분과 함께 즐기는 것 같은 기분을 내는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3박 4일짜리 디즈니 크루즈 항해의 3일째 날, 그러니까 배에서 온 하루를 온전히 보내는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여러분,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바쁘고 제일 어렵습니다. 저는 놀기 위해서 아침 9시 반까지 나가봐야 됐는데요. 디즈니 크루즈에서 제공하는 유료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제가 이런 걸 예약을 해놨었어요. 9시 반에 바나나 포트 라이딩, 11시에 패키지로 된 스노클링과 그리고 자전거 타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를 예약을 해놨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젯밤에 이렇게 핸드폰으로 오늘 있을 이 배에서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아 그래 아침 7시에 하는 요가 수업에 나는 들어가야겠다. 어 일어나지 못했다. 엄마는 와 어 이제 정신이 제대로 못 차렸지만 두점처럼 옷을 갈아입고 그냥 선크림을 바르고서는 나갔습니다. 놀러 나왔습니다. 배밖으로. 오늘의 이 디즈니 크루즈 정착지가요 캐스트어웨이 K라는 곳인데 이게 어떤 곳이냐, 디즈니에서 크루즈 서비스를 위해서 사서 관광용으로 이렇게 싹 개발을 시켜놓은 그런 섬입니다. 이야 스케일이 다르죠. 어 여기서 뭐 물도 주나? 아, 그렇죠. 우리 싸웠죠? 어. 오 잭 스패로우. 어 어제 공연했었던. 어 캡틴 잭 스패로우. 오. 우와 도널드 덕 진짜 뭐 되게 뽀송뽀송해 보여. 근데 뭐 이렇게 물이 맑고 예쁘고 깨끗할 일? 이런 에메랄드색 빛이 내가 바탕화면으로 맨날 해놓고 꿈의 드림으로 여기고 있었던 그런 빛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나나 보트 탑니다. 예예. 바나나 보트 타러 가서 아 보니까 우리 한 팀만 태워주는 건 아니고 인원 맞춰가지고 합승을 시키더라고요. 왜냐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사람 어디 뭐 큰 사람 어디 뭐 이렇게 맞춰서 타야 되나 봐요. 그래서 다른 팀들이랑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바나나 보트 탔습니다. 아주 맵고 짭짤했다. 가평처럼 막 날아다니고 이런 건 아닌데 가평은 바닷물이 아니잖아. 바닷물이 눈으로 계속 들어오니까 내 앞에는 계속 울려 그러고 막 애기 울었어. 아 울었어? 아유, 자리 바꿔주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비치로 갔는데요. 이 섬에도 비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린이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패밀리 비치가 있고 어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비치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가까운 패밀리 비치로 갔습니다. 저는 비치 갈 때 약간 아 해운대 감성 사람들 바글바글 파라솔 잡기도 힘들고 그런 걸 생각했는데 아 그렇지 않아. 여기는 프라이빗 비치였어. 이 아름다운 비치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파라솔 잡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랑 스노클링 빌리는 걸 예약을 해놓긴 했었는데 바로 날 것도 너무 많더라고. 공짜 워터 슬라이드가 있다는 거. 진짜 어떻게 타러 가는 거지? 저는 자전거보다는 물놀이. 그래요? 그럽시다 그러면. 네, 워터 슬라이드. 그런데 여러분, 워터 슬라이드가 바닷물에 떨어진다고? 눈 맵고 코 맵고. 자, 지금 우리 저희가 요거를 타러 가고 있어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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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간다. 정신을 못 차려. 아, 물 먹었어? 재밌었어? 할래. 너 엄청 오래 기다리는 거지, 맞지? 밑에서 꽤 기다리긴 하는데 사람은 금방 빠져. 아니야. 가자.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돼. 아 그래 벌써? 11시 반이야. 어 그래 밥 먹어야지. 가자 가자.
아하, 모래놀이 하는 것도 여기서 파는군. 각종 찬스를 놓치지 않쥬. 그리고 저기 또 시원한 음료수 파는 바도 있는데 올라프 잔 해주쥬. 야. 이러고 있다 보니까 어영부영 또 점심시간이 되더라고요. 점심 식사는 배 안에서 먹을 수도 있고 배 밖에 섬에서도 먹을 수 있는데 당연히 섬에서 먹어야죠. 심지어 또 섬에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세 군데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저희는 뭐 그나마 제일 가까운 식당으로 갔는데 뷔페식으로 나왔습니다. 메뉴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점심 먹고 나서는 해변가에 선베드 잡아놓고 여유롭게 잠깐 깜빡 낮잠에 빠졌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해변가에서 책 읽고 낮잠 자고 하는 게 저의 올타임 로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나도 평화로운 시간이었고요. 다만 내 피부는 즐겁지 않았지. 내 피부는 평화롭지 않았지. 제가 오늘 래쉬가드 입고 갔잖아요. 래쉬가드가 바닷물에 젖었는데 원래 제가 이렇게 많이 가렵고 피부 트러블 있는 이런 겨드랑이 이런 접히는 부분 이런 데에 바닷물에 젖은 래쉬가드가 이렇게 계속 붙어 있으니까 물론 래쉬가드가 다른 뭐 이런 면 티셔츠 같은 거에 비하면 빨리 마르는 거긴 해도 어느 생각 보니까 여기가 빨갛게 부풀어 있는 거야. 내 피부가 제대로 자극을 받고 있구나. 3시에 스파 예약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난 아직 좀 바닷물 좀 이렇게 남아있잖아. 그래서 얼른 샤워하러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빨리. 근데 남은 시간이 한 10분밖에 없는 거야. 근데 제가 엊그제에도 스파에서 관리를 받아봤지만 여기에서 사용하는 오일이 보습에 탁월한 그런 오일은 아니고 그냥 마사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윤활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오일이었거든요. 특히나 나는 오늘 바디 관리만 받을 거니까 얼굴은 엄청나게 뻣쩍뻣쩍 건조해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때 뭐가 유용하다? 한 방에 얼굴과 몸까지 다 해결되는 일리윤의 MD 레드이치 케어 크림이다. 올해 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이후로 벌써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제품인데요. 그만큼 되게 만족하고 잘 쓰고 있어서 여러분한테도 또 광고로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것도 짜자잔, 일리윤의 MD 레드이치 큐어 밤인데요. 요게 크림이죠. 근데 저는 요거를 로션 단계에 쓰고 요거는 밤인데 전 요거를 크림 단계에 씁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딱 챙겨오니까 바디부터 얼굴까지 전신 보습 플러스 알러지가 남아있는 인간으로서 너무너무 도움이 된 제품이다. 그래서 우리 채널 제작비에 도움을 주신 일리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아니 실제로 근데 이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중간중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금기 다 대충 얼레벌레 씻었고 몸이랑 얼굴에 딱 그냥 한 방에 다 퉁쳐버리자고. 자극받고 간지러운 내 피부, 건조한 내 피부, 몸과 얼굴 한꺼번에 이걸로 와악 바르면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단계 바를 필요 없이 스킨 에센스 크림 로션 이렇게 바를 필요 없이 요거 하나만 바르면 얼레벌레 보습과 가려움 진정이 되더라. 그리고 여러분 피부가 왜 가려워지는지 아시나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피부가 외부 자극을 받으면은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우리 피부가 그 외부 자극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파이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부가 가려워지는 거라고 합니다. 바로 이 가려움 크림에는 그럴 때 효과적인 성분들이 꼭꼭 눌러 담겨 있다. 왜 제품명 바로 밑에 가려움 개선 기능성 크림이라고 적어 놓을 수 있었느냐. 아모레퍼시픽에서 최초로 소아과 테스트를 마치고 식약처 심사까지 마친 검증된 가려움 케어 크림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미국에 온 지 2주째가 되어 가는데 야외 활동하고서는 아 좀 간지럽다 만지고 싶다 할 때 요거를 발라주면은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없더라. 안 발랐을 때 대비해서 훨씬 더 편안해지고 긁는 횟수 자체가 줄어들더라. 크루즈에서 생각보다 피부가 그렇게까지 박살나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간지러움 같은 건 남아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고 하니 첫 번째는 일단 자외선 자극을 많이 받는다라는 게 있겠죠. 두 번째로는 제가 한국에서는 비염이 지금처럼 이렇게 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뭔가 나무라든지 이런 게 제가 알러지가 있는 게 약간 있는 것 같아. 생각지도 못하는 알러지가 터졌다. 그리고 세 번째 제 피부가 지금 간지러운 이유로 제가 생각한 거는 실내에 에어컨을 투머치 빵빵. 플로리다 요런 쪽은 이제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에어컨 빵빵 이꼴 인심 요런 게 아직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크루즈 안에 돌아다닐 때 저는 반팔 안 입거든요. 긴팔 입고 다녀야 됩니다. 그 정도로 너무 저한테는 춥게 에어컨을 설정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세 가지 때문에 제 피부가 뭐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지만은 가려움이 남아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제가 물놀이하고 씻고 나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려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굿즈파는 상점에서도 찍은 영상을 오늘 이렇게 다시 돌려보는데 내가 막 구경하면서도 막 여기저기 이렇게 긁고 있는 거야. 막 심지어 두피까지 긁고 있는 거야. 이런 게 제가 생각한 요런 세 가지 원인 때문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논 만큼 플레이 하드 한 만큼 피부가 자극받았을 때 레드이치 케어 크림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다. 자, 센스 스파로 왔습니다.
Hi, good afternoon. Yeah, I have reservation on 3. Where are you from? Korea. Korea. Mm. Long flight, right? Yes, it was like 15 hours. 15 hours? Yeah. How many treatment rooms is are? I think we have 28. Wow. Yeah. Have you ever been in the other Disney ship? No, it's no? My first time. Oh. How do you remember all the ways? You see? 아 저기서 또 뭐 미키랑 뭐 이것저것 뭐 이제 하고 있어. 가봅시다. 스타워즈 하이퍼 스페이스. 와. 아 여긴 스타워즈 컨셉 바인가 보네. 어우 난 추워. 그럼 그냥 갈까? 어. 여기는 레스토랑 이름이 로이 디즈니 1923인데 디즈니가 처음 애니메이션을 기획하던 그런 진짜 클래식 디즈니 컨셉인가봐. 맛있게 먹겠습니다, 리. 제가 시킨 램입니다. 이런 그림으로 나올지는 상상을 못했는데 식으로 바닐라 아이스크림까지 때려주겠습니다. 리. 사람들이 다 부지런해. 벌써 짐을 다 싸가지고 내놨어. 우리도 쏘리민인데 저녁 10시 반까지 짐을 싸가지고 이거 택을 딱 걸어서 방문 앞에 냅둬야 한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잠은 자야 하고 가려움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들고 갈 겁니다. 그래도 비행기는 아니라서 이런 큰 용량 액체도 들고 갈 수 있거든요. 가볍게 세수를 했는데 또 세수를 하니까 여기가 버석버석하거든요. 서걱서걱 소리 들려요? 지금 저처럼 햇빛, 건조, 뭐 기타 등등의 자극받은 뭐 이런 목 피부, 뭐 목에는 요만큼만 짜도 되니까 쭉 짜서 발라주면은 이게 발림성도 되게 좋거든요. 일단 목에 먼저 바르고 그리고 이런 접히는 부분들 제가 자외선 차단한다고 물놀이 할 때 래시가드를 입었지만 그 래시가드가 속눈물에 절여지면서 나의 트러블 부위가 자극되면서 이렇게 불어나면서 속눈물에 담갔다 말렸다 담갔다 말렸다 담갔다 말렸다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안 그래도 건조했던 제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더 간질간질해지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긁으면 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의 경우에 건조함이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 겨드랑이, 팔 안쪽, 무릎 안쪽, 가슴 부위, 목, 귀 이런 데거든요. 여기에다가 퓨어 밤까지 써주면은 끝나버린다. 마무리로 요만큼 짜서 끈덕지고 발림 안 좋고 흡수 안 돼서 계속 얼굴 위에 미끄덩 미끄덩하게 남아있고 이런 밤이 아닙니다. 요런 제형이에요. 쫀쫀하되 얇게 발리고 피부에 쫙 달라붙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쪽 눈도 지금 뻘겋게 뭐가 올라와 있죠. 제가 알러지가 있으니까 물론 눈도 비비는 습관이 있죠. 그럴 때 요거 레드이치 큐어밤을 이렇게 듬뿍 올려줍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고보습, 고기능성 이런 워딩이 붙은 제품들은 되직하고 꾸덕하고 끈덕지고 미끄덩거리기 마련인데 요거는 흡수와 발림이 너무 좋습니다. 끈적해서 옷 달라붙고 베개 커버 달라붙고 머리카락 달라붙고 요런 게 훨씬 덜하다. 산뜻하게 마무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렇게 크림에다가 밤까지 이중으로 케어를 해주면은 오늘 저녁에 평화로워진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엄마 집에 갔다 처음 왔었던 올랜도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일륜 크림 바르고 잤더니 덜 긁었어. 어? 이런데 진짜? 와 깨끗해 오늘 아침에. 잘 여기도, 됐다. 여기도 깨끗해. 안 빨개 피 안 났어. 알겠어. 오늘 이따가 나가기 전에도 바르고 나가세요. 하선하자. 그럼 빨리 짐을 짓고 네 새로운 하루를 또 시작하도록 해요. 그렇습니다.